자, 이번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웨토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두 기자님, 이곳이 뭐 하는 곳일까요? 야, 이거 뭐냐? 자, 이곳에서 즐기는 스릴 만점 액티비티. 용자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스릴의 끝판왕. 이건 또 뭐야? 뭐야? 자, 이거야말로 진정한, 뭐라고? 진정한 자유낙하산. 뭐라고? 아, 여 망에 떨어지는 거야. 에이씨. 이거는 그냥 로프고 뭐고 없어요. 아, 우리가 스턴트맨입니까? 바로 자유낙하. 저 밖으로 나가면 어떡해요? 이거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면 안 된다니까. 지금 한 말이 없으니까. 남아공 소웨토 타워 냉각탑에서는 지상 약 100m, 아파트 33층 높이에서 오로지 맨몸으로 수직낙하. 미쳤다.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케드 자유낙하를 즐길 수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허공에 매달린 상태에서 연결끈이 나도 모르게 해제가 되면 그대로 낙하.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 상황에서 두려움은 배가 되고요. 게다가 시야가 꽉 막힌 탑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 해소된 느낌이 공포심을 더욱더 자극합니다. 그러겠다. 하염없이 막 빨려 들어간 느낌이 들 것 같아. 아니 근데 저 그물부터 바닥도 한참 먼데? 한참 멀죠. 그건 어떻게 내려와요? 그거는 또 이제 알았죠. 저기서 또 떨어지나요? 그럼 큰일이죠. 그럼 죽이겠다는 거죠. 기껏 산 다음에. 네, 절벽에서 등을 미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? 그게. 자, 이곳은 원래 화력발전소 냉각탑으로 사용되던 곳으로요. 1998년 문을 닫고 방치되다가 2006년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새롭게 오픈. 스케드 자유낙하 외에도 탑과 탑 사이에서 뛰어내리는 100m 번지점프. 25m 높이까지 탑 외벽을 오르는 클라이밍. 낙하산으로 강하는 스포츠인 베이스 점프 등 한 곳에서 다양한 극한 스포츠 체험 가능. 여기야말로 다양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스릴 백화점 같은 곳이니까요. 스릴을 즐기고 싶은 용자들은 언젠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